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강판입니다. 포스코 강판 오늘도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해주신 전문가분들은 모두 포스코 강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역시 컬러 강판의 수요 증가가 포스코 강판의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그리고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 최근에 반등세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강판도 역시 소외되어 있던 종목 중에 상승할 수 있는 시동을 걸었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과연 오늘 포스코 강판도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 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강판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포스코 강판 어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모처럼 만의 시세를 보여줬는데, 자, 왜 그런가요? 어떤 분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자, 반 소장님 먼저.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철강 관련된 협상도 있긴 하겠지만은,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포커싱을 좀 맞추는 부분들이 아마도 그 컬러 강판 수요 증가로 인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국내 3사 중에 좀 포스코 강판이 아마 그 컬러 강판 수요에서 아마도 3위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이게 컬러 강판의 수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테리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인테리어 수요 증가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뭐 나무로, 우드로 진행을 했던 부분들, 뭐 플라스틱으로 진행했던 부분들보다도 이번에는 이제 그 고객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컬러 강판을 통한 그 디자인을, 인테리어 디자인을 많이 하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틸 가구들 이런 것도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인테리어가 옛날과 다르게 그냥 이쁘게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뭐 프리미엄 가전을 통해서 거기에 그냥 배치를 하면서 어울릴 수 있는 컬러 강판 수요가 좀 많이 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포스코 그룹이 이제 포스코 터미널과 이제 물류 통합 추진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물류와 관련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컬러 강판에 대한 이야기가 한때 또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요즘 좀 잠잠해졌는데 다시 한번 이 컬러 강판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면서 포스코 강판이 어제 또 좋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포스코 강판 앞으로의 추이도 괜찮을까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재무 상태나?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이런 좀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대표 섹터들이 움직이느냐, 여기 가장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개연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나왔던 얘기가 이 한미 통상장관에서 이제 앞으로 이 철강 관련된 미국에서 232조죠.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악령, 예, 악몽. 네. 예, 이쪽이 관세를 그냥. 그렇죠. 해결 위한 협상을 개시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요구를 했는데 미국이 이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특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연간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의 지난 3년 평균, 2015년도에서 2017년도죠. 이때 평균 대비해서 한 70%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쿼터의 흐름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이 내년 가게 되면은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확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쵸. 그랬었을 때 과연 미국 물량만 미국의 생산량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느냐? 지금 얘기로는 부족할 걸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철강 가격 급등하면은 또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중국산을 받아들일까요? 좀 힘들겠죠. 네.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철강 관련된 쪽은 최근에 중국발 이슈 때문에 많이 좀 부진했었던 상황들인데, 중국이 조금 더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은 어떤 철강 전반적으로 피크아웃에 대한 부담감이 높았던 부분들이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실적만 보게 되면은, 네, 3분기 누적 매출이 한 48% 증가한 거의 1조 원대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영업이익이 1,130억, 820%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시총이 3,50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로 한 1, 2년만 벌면은 시총 다 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쪽에 네. 강한 펀드멘탈을 갖고 있는데 이를 얼만큼 시장이 알아주느냐.
솔직히 뭐 성장주만 안 보고 가치주 쪽으로 좀 시선이 돌아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강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호재들은 내 외부에 다 상존을 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한데 주가는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그래도 뭐 한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 소외되어 있던 종목에 관심과 수급이 다시 돌아오면서 쏠릴 수 있을지 이러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게 추세를 이어줄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